프로님, 골프를 치다 보면 타수를 줄이고 싶은 욕심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타수를 빨리 줄일 수 있을까요? 저는 어프로치였다고 생각해요. 어프로치가 가장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어요. 여러분들한테도 알려드리고 싶은 게 어프로치인데 웨지샷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. 100m 이내 웨지샷. 그 웨지샷을 칠 때 제가 지금 58도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58도 웨지로 70m까지밖에 안 쳐요. 세게 치면은 100m를 치기도 하지만은 의미가 없어요. 그 이상 되는 거는 52도도 있고 우린 피칭도 있잖아요. 52도로 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피칭으로도 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떨어지는지 그걸 더 먼저 봐야 되고, 제가 레슨을 하다가도 회원님들한테 어프로치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다들 어떤 샷이 나오냐면 70m 쳐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공이 왼쪽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어프로치는 절대 왼쪽 가면 안 돼요. 절대 왼쪽 보내시면 안 되고, 어프로치는 실수가 나와도라도 오른쪽으로 떨어져야 돼요. 실수가 나오시더라도 오른쪽으로. 왼쪽으로 가면 왜 안 되냐면 제가 일단 70m 친다 그랬는데 75m 갔잖아요. 거리 조절이 일단 안 되고요. 계속 런 거리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이 도망가게 돼 있어요. 일단 어프로치는 무조건 오른쪽에 떨어져야 된다는 점 잘 기억해 주시고, 제가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아크형 스윙이에요. 손목을 쓰지 않는 방법이죠. 손목을 쓰지 않고 최대한 스윙 아크로만 들었다가 치고 나서도 아크로. 아크 투 아크. 백스윙도 아크, 여기서도 아크.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을 진짜 이렇게 떠낸다고 상상해보세요. 네, 내 손이 길게 들었다가 이렇게 떠내는 느낌. 아크형으로 치면 좋은 점이 탄도를 높이 띄워서 스핀을 많이 매길 수 있다는 점이에요. 이게 웨지라는 채 특성상 무게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냥 치고 나면 딱 박히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럼 공 무조건 왼쪽으로 당겨지거든요. 이런 식으로. 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당겨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채 무게감 때문에, 헤드 무게 때문에 자꾸 왼쪽으로 많이 당겨지시는데,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아크형으로 가는 게 가장 좋고요. 그리고 일단 공이 많이 벗어나지 않아요. 자, 제가 한번 쳐보면 최대한 아크를 크게 해서 아크로만. 이렇게 좀 큰 아크를 그리면서 공을 쳐준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공이 박히는 게 아니라 쉽게 빠져나가요. 그래서 일단은 박히지 않으셔야 돼요. 이게 제가 이제 시합 때 많이 써먹었던 방법이었고, 그리고 이제 현재 필드를 나가서도 회원님들한테 많이 레슨을 해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. 아크 투 아크. 자, 한번 다시 쳐볼게요. 네, 이런 식으로 조금 항상 캐리거리랑 토탈거리랑 차이가 일단 없으셔야 되고, 아크형으로 자꾸 치다 보면 탄도를 많이 띄울 수 있어서 조금 공을 세우기에 좀 더 편하실 거고, 스윙을 하시기에도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. 채가 빠져나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막힘이 없으시거든요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회전 투 회전이에요. 말 그대로 회전하고 팔로우 때도 회전. 이게 이럴 때는 언제 쓰냐면 이제 러프 같은 데 들어갔을 때 상황이에요. 자, 러프를 들어갔을 때 아까처럼 아크 투 아크로 쳤을 경우에는 이게 러프다 보니까 깊게 박혀버려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너무 스윙 아크로만 쳤다 보니까 웬만한 힘으로 이제 허리 회전으로 치지 않으면은 박히는 경우가 좀 있어요. 그래서 회전으로 치게 되면은 몸의 회전으로 치다 보면은 채가 훨씬 더 쉽게 빠져나가게 돼서 러프 회전을 훨씬 더 용이하게 쓰실 수가 있으시거든요. 자,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, 자, 이게 러프라고 생각하고, 자, 공위치는 가운데입니다. 공위치 가운데, 회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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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전. 이런 느낌. 네. 자, 이런 식으로 가면 채도 쉽게 빠져나가실 수가 있고, 항상 상황별에 맞게 내가 어프로치를 어떻게 컨트롤 샷을 하시는지가 되게 중요해요. 자,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, 회전 투 회전. 여튼 이렇게 좀 러프라고 생각을 하고 스윙을 해봤을 때는 채가 훨씬 더 쉽게 빠져나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손목을 좀 사용하는 방법이에요. 이런 손목을 왜 사용하냐면, 만약에 내가 그린에 떨어져서 런을 좀 발생시키고 싶다. 2단 그린일 수도 있고, 그리고 좀 약간 앞바람이 좀 부는 상황이고, 웨지는 특히 스핀량이 많기 때문에 공이 가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. 예, 공도 잘 날아가지 않고 바람의 저항을 받아서 거리 조절이 어려운데, 그때는 제가 손목을 좀 써요. 앞바람이 좀 많이 불고 바람이 좀 부는 상황에서는.
그때 손목을 어떻게 쓰냐면 백스윙 하실 때 약간 코킹이 들어가고요. 치고 나서 이렇게 손목을 확실하게 돌리거든요. 오른손으로. 이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클럽 페이스가 내 손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자, 일단 하나 보여드릴게요. 자, 70m라 치는데 손목을 사용할 때 좀 이렇게 헤드 페이스가 항상 내 손보다 위에 있게 헤드가 약간 이렇게 그러면 공을 쳤을 때 맞을 때 약간 좀 일반적으로 웨지샷은 좀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그루브를 이렇게 타지만 방금 웨지샷은 제가 이렇게 비껴 친 거예요. 채를 뒤에서 왔을 때 이쪽으로 접근시켜서 클럽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껴 치면서 네, 그럼 약간 드로우성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이렇게 치게 되면 바람의 저항을 좀 덜 받고 칠 수가 있어요. 그럼 그린에 떨어져서 지금 보시다시피 캐리 거리랑 토탈 거리가 좀 차이가 생기죠. 그 런 거리가 조금 발생이 돼요. 네, 그럼 어느 정도 이제 약간 오르막 그린이거나 2단 그린일 때 조금 런이 발생시킬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를 좀 가장 기본적으로 어프로치 컨트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. 제가 작년 그리고 이제 시합 때 프로를 딸 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뭐였냐면 갑자기 스윙 밸런스가 확 깨져버렸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스윙을 어떻게 했지? 오늘 왜 이렇게 안 맞지? 뭔가 내 몸이 아닌 것 같고 내 스윙이 아닌 것 같고 이런 날이 있었거든요. 그것도 시합 중간에. 그래서 너무 멘탈적으로 힘들었었는데 그때 같이 캐디해줬던 형이 리듬이 갑자기 좀 빠르니 조금만 위에서 좀 멈췄다 쳐보라고 이제 그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평상시 리듬이랑 좀 많이 달랐다는 거예요. 근데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추어 분들도 많이 겪는 문제예요. 평상시 리듬이랑 좀 달라지고 네 그날따라 내 몸 상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거나 하면은 막 리듬도 깨지고 막 몸도 안 써지고 어깨도 안 돌고 막 손에 힘도 많이 들어가고 막 이러실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방법이 백스윙을 하고 최대한 멈췄어요. 네. 멈추고 그런 다음에 자꾸 이제 허리만 열면서 공을 쳤거든요. 네. 손은 절대 사용하지 않고요. 그날은 제 손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리듬이 엄청 빨라졌거든요. 손을 많이 써가지고 그래서 백스윙을 하고 한 0.5초에서 1초 정도 멈췄다가 그런 다음에 이렇게 펀치샷만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요. 그러니까 순간 제 리듬도 다시 돌아오고 많이 안정됐는데 여러분들도 막 그런 경험이 있다면은 너무 당황하지 말고 리듬만 좀 생각하고 쳐보세요.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위에서 한번 멈추는 거. 자,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이때 리듬이 잘 찾아지다 보니까 그 다음 홀에는 좀 수월하게 이제 시합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왜 잘 들어갔냐면 백스윙에서 이제 멈추면은 좀 불안하긴 하지만 다운스윙 할 때는 하체가 먼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요. 그러면서 리듬감이 일단 좋아지고 허리가 잘 열리니까 팔이랑 몸이 같이 연결이 잘 되게 돼요. 네. 분명히 리듬이 빨라졌을 때는 이게 빨라졌거나 이 둘 중 하나였을 거거든요. 근데 좀 멈추니까 몸이랑 다 같이 일체감이 맞아 들어갔던 거죠.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현재도 약간 좀 탑에서 조금 멈췄다 치는 느낌을 좀 많이 연습을 좀 하기도 하고요. 그리고 좀 세게 칠 때만 조금 위에서 좀 빠르게 가져오는데 백스윙은 천천히 할수록 손해보는 건 없어요. 천천히 하면 할수록 좋아요. 네, 백스윙 천천히 하면 할수록. 네, 그러니까 빨리 쳐야 될 때는 이제 거리를 좀 내야 되거나 네, 템포를 좀 빨리 주고 좀 세게 쳐야 되겠다 이럴 때는 좀 빨리 주기도 하지만은 선수들의 스윙도 잘 보면은 백스윙이 그렇게 급하지가 않아요. 그렇게 엄청 빠른 스윙을 가진 사람들은 별로 없거든요. 임성재 프로만 봐도 뭐 굉장히 천천히 예, 자기만의 루틴을 잘 지키고 하죠. 네. 그래서 항상 백스윙 탑에서 한 0.5초 멈춰준다는 느낌.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탑에서 멈추다 보면은 힘을 많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. 예, 왜 힘이 주냐면 멈춰야지 하니까 손으로 멈춰요. 이게 아니고 헤드 무게는 느끼면서 헤드 무게는 느껴놓은 상태에서 멈춰지고 그런 다음에 전환이 들어오셔야 돼요. 손으로 잡으시면 안 되고 멈춘다 그래서 자 탑에서 멈추고 이런 식으로 항상 헤드 무게는 꼭 느껴진 상태에서 임팩이 들어가셔야 돼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자신 있는 게 이제 아이언샷을 가장 좀 장기라면 장기로 조금 예, 하고 있고요. 아이언샷을 칠 때 특히 저는 리듬을 좀 많이 생각하고 치게 됐어요. 그래서 작년에 그 경험 이후로 그 전까지는 제 리듬을 그냥 일정하게만 가져가려고만 했는데 리듬을 좀 다양하게 좀 가져가려고 많이 연습을 했거든요.
탑에서 좀 멈추는 방법, 뭐 아니면은 위에서 조금 한 번 더 좀 빠르게 한 번 더 갔다가 온다거나 좀 템포를 한 번 더 빠르게 간다거나 좀 이렇게 가고, 위에서 멈출 때 절대 다시 말씀드리지만 손의 힘으로 멈추시면 안 되고 헤드 무게는 느껴져 있는 상태에서 멈춰주셔야 돼요. 자, 이렇게 들었을 때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.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빠진 상태가 돼야 돼요. 멈췄다 하더라도. 이렇게 힘이 들어가면 벌써 어깨에 힘이 들어가니까 제가 벌써 말을 하기가 힘들어진 상황이 되거든요. 이렇게 힘이 좀 빠진 상태고 가벼운 상태가 꼭 돼 있어야만이 네, 정확하게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,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재밌고 유익한 지식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